엠마오의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말씀. 예수님께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엠마도의 두 제자에게 다가가셔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는지 묵상하며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. 주님은 먼저 두 제자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. 깊은 절망과 낙심에 빠진 그들의 푸념을 다 받아주셨습니다. 그리고 나서 미련하고 더디 믿는 그들의 믿음 없음도 짚어주시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고 말씀으로 복잡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. 마음이 뜨거워진 제자들은 말씀을 더 듣기 위해 강권하여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. 함께 식사하며 떡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밝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은 참 자상하고 섬세하십니다.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를 정확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. 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과 함께 하루 종일 동행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매 순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니다.